서비스 라인의 중간 정도에 오는 볼, 이 정도 높이에서의 높은 포핸드 찬스 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동호인들이 찬스 볼을 놨을 때 이게 좌우의 움직임은 가능한데 전후의 움직임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상당히 볼을 처리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윈닝 샷을 여러분들 잘 구사해야지만이 경기의 전체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고 또 그거를 또 윈닝 샷을 날림으로써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또 상당히 경기에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높은 볼을 강하면서도 안전하게 득점 올릴 수 있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볼의 위치에 빨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은 평소보다는 테이크백을 빨리 해가지고 볼에 빨리 접근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게 실수하는 이유가 네트에 그냥 이렇게 네트에 그대로 이렇게 뽑는 이유가 네트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해서 네트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높은 공이라고 해가지고 스윙 자체를 내리쳐야 된다는 어떤 우리가 어떤 혼동이 있습니다.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네트가 있고 서비스 라인이 이 정도 높이면은 이만큼 스미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네트 위에서 이렇게 내려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트가 있고 베이스라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탑스핀을 높은 공이라도 탑스핀을 치셔야 돼요. 이렇게 회전을 걸어야 됩니다. 빠르게 상향 스윙을 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스윙을 해가지고 스핀을 걸으면서 빠르게 쳐야 됩니다. 이때는 베이스라인보다는 스윙의 궤도가 이렇게 안 올라가겠죠. 약간 상향 스윙을 하면서 직선 운동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 차이에요. 그래서 치는데 그라운드 스트로 갈 때는 좀 더 스핀을 걸어. 왜? 네트 위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더 네트보다는 약간 낮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는 스핀을 걸어줘야 된다는 거.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면서 라켓의 상향 스윙을 빠르게 하려면은 라켓을 팔로만 하게 돼가지고는 일관성이 없고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체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체. 자, 여기 보면은 치면서 이런 식으로. 이걸 홉스텝 그러는데 약간 점프하면서 전방으로 점프하면서 이동해 주면은 라켓을 끌어올리는 스윙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방으로 또 체중도 이동되어서 라켓 스피드를 가속시켜 가지고 다 스핀이 걸려 가지고 빠른 상향 스윙으로 회전이 많이 걸리면서도 상대방 코트에 스피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윈닝 샷을 날릴 수 있고 안 그러면 그 다음 샷에 발리나 스매시로 또 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몸이 정면으로 돌아면서 홉스텝이에요. 그러면서 얘 중심이 앞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점프라 그래, 체중이 앞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봐야 라켓하고 라켓을 끌어올려 스핀을 하는데 무릎하고 같이 점프를 해가지고 가속도 높이라고. 알겠지? 자, 됐어. 상체를 위로 올려. 좀 때리지 말고 자, 상체를 위로 다 스핀 됐어. 고됐어. 거리를 맞춰야 돼. 거리를 맞춰가지고 자, 기다렸다가 그렇죠. 무릎을 같이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서고 오케이 그렇게 앉았다가 일어서고 오. 앉았다가 일어서고 테니스 경기에서 저는 서브 포핸드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브하고 포핸드만 잘 치면은 여러분들 어떤 경기더라도 자신 있게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찬스볼을 여러분들이 멋지게 처리하면은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서 경기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찬스볼을 여러분들이 터무니없게 에러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돼서 오히려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볼에 대한 오늘 제가 레슨 했는 부분을 잘 이해해가지고 코트에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그 여러분들이 포핸드 중에서도 멋진 어떤 기술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가지고 좋은 포핸드를 구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테니스 기술도 반복이고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행복도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니스를 치시면요, 테니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여기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몰입하다 보면 그게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테니스를 통해 가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